단순히 보고 듣는 것부터 먹고 입고 마시는 것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독 서비스. 여러분은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어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구독 서비스. 전 세계 구독 기반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500조 이상을 전망할 만큼 꾸준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이용하면 참 편리한 구독 서비스. 그런데 덮어놓고 쓰다 보면 다달이 나가는 돈이 이게 대체 얼마야? 내 통장 눈 감아. 하나만 구독해도 그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우리의 진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주 스케일급의 구독 서비스가 등장했대요. SKT에서 출시한 T우주의 우주패스인데요. 월 9,900원으로 별 5개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는 이 구독 서비스. 한 가지 구독 서비스로 무려 4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 혜택부터 만만치 않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해외 직구. 특히 아마존 개미 지옥은 진짜 빠져본 사람만 알잖아요. 하지만 우주 패스 하나면 이젠 배대지도 배송비도 안녕. 구매 금액, 횟수 제한 없이 해외 직구가 무료 배송이라는 점. 나도 쓰고 싶은데? 또 11번가 회원이라면 사이트를 그대로 연동해서 한국어로 부담 없이 검색과 쇼핑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한 달에 두 번씩 5,000원 쿠폰까지 준다니, 아니 이게 어떻게 진짜냐고요. 메모리 부족해서 사진 한 장씩 지우던 것도 멈춰! 구글 원 스토리지, 100기가 이용도 기본 혜택 중 하나.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포인트 적립도 매달 제공되는데요. 누적 포인트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하, 드디어 제 장바구니를 비울 때가 됐나 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한 가지 추가 혜택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건데요. 집콕 필수템, OTT 서비스 이용권이나 듣고 싶은 노래 싹 다 들을 수 있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무료. 우리의 혈중 카페인 농도를 채워주는 아메리카노는 몇 잔을 마시면 한 잔이 무료로 제공되고요. 배달의 민족 5,000원 할인 쿠폰과 배민의 한집 배달 서비스 배민원에 3,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고르면 되는데요. 이 추가 혜택은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래요. 어차피 쓸 돈이라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구나. 이 정도면 정의로운 소비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